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인해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불평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다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선포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한 현실만을 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 역사를 쓰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의 순전한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역사를 쓰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요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